5편의 주인공 피타고라스, 자연 철학자라고 부를 수 있는 최초의 인물.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의 소포스라고 불리는 것을 싫어해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의 필로소포스란 단어를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피타고라스. 저는 피타고라스판에서는 모노코드가 나오는 장면이 제일 좋답니다. 역시 음악은 마술과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너무나 이야기거리가 많은 피타고라스 편이지만 최대한 엄선해서 다뤘어요. 이번 에필로그 편에서는 카드리비움 그리고 펜타그램 작도법을 배워볼 거예요. 저도 정오각형 그리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매스매틱스의 어원은 마테마테라고 본편에서 배웠는데 마테마타는 배우다를 의미하는 동사 만타노에서 파생한 마테마의 복수형으로 배워야 할 것들을 의미해요. 아카데미 학장이었던 프로클러스는 그의 저서 주석이 달린 기학 원론에서 마테마에 대해 이야기해요. 피타고라스 학파의 사람들은 모든 수학적 학문을 네 가지로 나누었다. 그중 하나를 수로 또 하나를 양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을 다시 두 갈래로 나눈다. 왜냐하면 수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지 아니면 다른 수와의 관계로 생각할 수 있는지 둘 중 하나이고 양 또한 정지한 상태인지 아니면 운동한 상태인지 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수로는 수 자체를, 음악은 다른 수와의 관계를, 기하학은 정지 상태의 양을, 천문학은 운동 상태의 양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학문은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는 결코 익힐 수 없고 일정한 교육에 따른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내용을 의미해요. 후세 사람들은 이를 피타고라스 학파의 카드리비움이라고 부르죠. 많은 단체가 심벌 마크를 갖는 것처럼 피타고라스 학파의 상징은 펜타그램이었죠. 펜타그램 작도법을 한번 배워볼까요? 먼저 정사각형을 그려요. 한편의 중점에서 맞은편의 한 점을 이어주고 그대로 원을 그려주면 황금분할. 참 쉽죠? 자, 이제 정오각형을 그리기 위해 대각선 B와 황금분할하는 점 F와 G를 찍어줍니다. B와 E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BG와 EF인 원을 그리면 그 교점 A가 정오각형의 하나의 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A와 F, A와 G를 연결하고 그 연장선과 원의 교점을 CD라 하면 오각형 AB, CD, E는 정오각형이 되는 거고 대각선들을 이어주면 펜타그램이 완성됩니다.